전에는 헬레나가 제일 많이 갔었죠. 아닌가? 얘도 산막 갔었는데. 갓겜 아닙니다. 전설카드 선택 획득. 뭐야, 진화된 거 주네? 덱에 있는 방해 카드 한 장당 7의 피해 공격. 0 대비잖아요, 이거는. 이거 그거다. 불쾌. 해로운 효과를 비할 때, 부여할 때마다 3 데미지. 이거는 그거네. 저 뭐냐, 저거. 가학. 가학이나 불쾌 넣으면 될 것 같은데. 일반 전투하고 이 캐릭 이 게임도 보라색 카드는 공용 카드입니다. 가중을 2고요. 가중 받는 피해 25% 증가. 견제 사격 6 데미지 스테브요. 적어줘. 불쾌한 일격. 아니 저 뭐냐, 불의의 일격. 방사능만큼 체력 회복 필요 없어 보이고. 엄폐 한 장을 사용한 덱으로 보냄. 흘려보내기죠. 엘리트 전투 턴 시작 시 체력을 5 회복. 가학. 가학. 반사. 다음은 13 곱하기 2딜. 26딜 막았죠? 체력을 30 회복. 반사를 획득. 방사능 벌써 14.4죠. 반사 4. 이로운 효과 모두 제거. 가시가 4기 때문에 방어도를 좀 올리면서 때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열이 과열만큼 최대 체력 깎여요. 뭐야 이거 툴팁이 안 보여요. 자신의 과열을 모두 제거. 불쾌 또 나왔네. 불쾌 씁시다. 좋아 보여. 보급품 클릭하여 열기. 칼날 방패. 카드로 방어도를 얻을 때마다 적전체에게 2 데미지. 절힘. 자, 스케일을 찍을 수 있죠. 방어도가 있으면 방사능 피해 변형.
과열 페널티 절반. 전투 시작 시 방사능을 부여. 방사능이 제거될 때 10의 추가 피해. 획득 시 최대 체력 7 증가. 요 스킬 찍는 게 유물 먹는 겁니다. 방어카드를 5장 사용할 때마다 쉴드를 획득. 쉴드가 민첩입니다. 민첩. 엘리트 더 잡을까? 쟤한테 불쾌 걸면 될 것 같거든요. 칼날한테. 쟤는 인공물 3개 있어. 조심해야 돼. 인공물 3개 달린 칼질. 면역. 이제 불쾌에 걸면 될 것 같은데. 불쾌. 개꿀. 0 곱하기 8. 허접색. 요고요. 아직 업데이트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거 불쾌 능력치 계속 깎이네. 한 번 걸면 끝나는 게 아니구나. 카드가 부족해. 두 턴 동안 깨시 3. 메모가 아니라 전략 게임 만들지 않았었나요? 모바일 게임 하나 만들었었던 회사죠. 아 뭐야? 어디서 반사들 들어오는 거야? 아 이거구나. 아 젠장. 아 반사들 너무 많이 맞았다. 그러면 반사딜 15딜이나 맞은 거야? 16딜이니까 다음 턴에 레디만 해도 이기는 것 같네요. 아이 방사는 방사능이 독입니다. 자, 유독가스 그리고 유일한 일격. 사격력 카드가 없을 때 16의 피해 공격. 유독 넣거나 유일한 일격 넣으면 될 것 같은데 유독을 일단 넣어놓을까? 방사능 있으면 유독가스 아니 저거 독바르기 효과가 있네요. 엘리트 전투 한번 더 뛰어도 될 것 같은데. 방어도가 있으면 방사능 피해 면역 요것도 찍어놓자. 미지 머슬러 머슬맨 얍. 공격 저하. 16 데미지. 칼날 방패. 방어. 방사능 지대. 방어. 아으. 방어. 방어, 원표,
탕후. 탕후 사정실에. 방어만 계속 걸어도 지금은 이길 수 있는 것 같아요. 쓰레기. 핸드 머무름. 아이고, 다음 턴에 덱이 안 도네. 어떡하지? 그래도 상대가 공격 안 해서 다행이다. 방사능 지대. 만성 피로. 방사능 지대. 유독가스 개입. 뭐야, 안 때리는 거 아니었어? 체력 많이 깎였네요. 체력 한번 채워야겠다. 공격차 5부요. 새로운 카드 대피. 이번 턴에 사용한 카드 수만큼 방어도를 획득하고 과열 감소 3. 과열 감소 3인데 0코스트면은 굉장히 쓰기 쉬운 카드네요. 들고 갑시다. 실험실에서 체력 채우고 가죠. 엘리트 전투 한번 더 해볼까요? 전투 시작 시 방사능을 구형. 요게 있어야 독바르기가 걸린 채로 시작되지. 모두에게 방사능을 일부여. 포스가 1 증가. 저 포스 거는 애들부터 빨리 조져야 될 것 같은데. 칼날 방패. 엄폐하고. 자동 사격. 요걸로 인공물 까고. 요걸로 인공물 까면서 방사능도 걸어줄까? 망했다. 이번 턴에 좀 안 맞을 방법이 없나? 없음. 맞아야 돼. 소비 카드가 다 빠진 상태였던 게 아쉽네요. 대피가 5방어. 이거 쓰면은 6방어지. 그러면 1뎀 정도는 맞았어야겠지? 꼬이 꼬이 꼬이. 꼴랑 4뎀밖에 안 들어오니까 이번 턴은 별로 안 위험하네. 이 게임 0코스트 카드가 굉장히 좋아요. 드드드드드드드드드. 적전체 방사능 3부요.
뭐야, 쓰레기잖아. 배신 별로 필요 없어 보이고. 플라잉 니킥 다음 턴에 마나를 1획득. 요고요. 아직 업데이트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강화를 좀 할까? 과열 시 공격 카드 피해량이 증가. 1코스트 배신. 이번 턴 카드 두 배만큼 방어도를 획득. 아, 형질 변환 광합에는 계속 쓸 수 있네. 연타 때리는 애들 많을 것 같으면은 들고 있죠. 아비규환입니다. 괴물돔에게 꽂혀있는 기계검이 훌륭한 대화수단이 되어줄 것 같네요. 엘리트 전투가 발생합니다. 학살자의 전기톱. 공격카드 5장 쌓을 때마다 전체 10데미지. 이게 왜 3코스트야? 아, 그지 같네. 아니 왜 이벤트에서 얻은 카드가 이렇게 쓰레기야. 아 진짜. 아 나 진짜. 3코스트 위풍당당 뭔데. 아니 진짜 좀. 아이 빈시 같은 거 진짜. 이벤트에서 이딴 쓰레기 주면 떡 하라는 건지 진짜. 갑자기 빡치네. 응, 형질 번안. 누적입니다. 너무 쓰레긴데. 공격차 5부여. 방사능 3부여보단 좋겠지. 턴 시작 시 핸드 카드 중 한 장을 교체합니다. 과열 2. 유독가스 하나 더 쓰자. 유독 존버가 최강이었다. 미소기님 나가십니다. 유독 핸드에 있는 카드 비용이 이번 턴 동안 0이 됨. 이거 쓰면 이거는 0코스트 안 되네. 에라이.
체력이 얼마 없는데 잡을 수 있을까? 유독 존버. 이번 턴에 어떡하죠? 공격차 오브에. 수비 카드가 너무 없어. 과열은 전투 종료 시 과열만큼 최대 체력 깎이는 페널티가 있습니다. 불쾌나 먹어라. V의 저주. 턴 종료 시 체력을 3잃음. 헐. 방사능 엄청 쌓이네. 이제 수비만 좀 챙기면 깰 수 있지 않을까? 미친 칼춤. 미친. 사격류 카드가 없을 때 적 전체 20에 피해. 1코스트 20딜? 뭐 단원인데 이거? 써야지. 자. 과열 시 공격 카드 피해량이 1 증가. 이게 그냥 1 오르고 끝이야? 그러면 이게 너무 쓰레기 아니야? 5 스킬 포인트 금강저? 딴 거 스킬 3개 찍죠. 방어 가속. 방어 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맨들맨들한 돌. 나노 블레이드. 공격 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불분기. 불분기다, 불분기. 패시브 불분기. 대박. 이벤트 입장 시 최대 체력이 1 증가. 모든 단계 진입 시 체력을 1 회복. 최대 체력 7 증가. 야, 최대 체력 오를 때 왜 현재 체력 안 올라? 야, 뭐 그럴 수도 있지. 시작하자마자 독바르기랑 불풍기를 들고 시작하다니. 미친 칼춤 호르륵. 겁나 세구연. 아 뭐야, 왜 맞았어? 방어도 방금 충분히 있지 않았나? 내가 뭐 잘못 봤나 보네. 스텔을 산부여. 죽어. 5데미지 방사능 1부여. 개꿀이네 이거. 프리탐도 있다. 프리탐 칼질. 이 게임 난이도는 몇 판 더 해봅시다. 대기. 킹리탐도 하나 있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엘리트 전투. 말사람이다. 레드 켄타우루스 소환. 뭐야, 전대물이야 이거? 미친 칼춤. 아, 학살자의 전기톱 저 쓰레기 미치겠네. 왜 저딴 쓰레기 카드가 내 덱에 있지? 열받네요. 아우야, 데미지 많이 들어온다.
형질변은 대피. 밸런스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지금 엘리트입니다. 나 아까 왜 맞은 거야? 방어도 있었는데. 미친 칼춤. 왜 미쳤죠? 방사능 1만 더 쌓으면 아, 잡았네. 저거 과열이나 좀 없애고 넘어갑시다. 과열 지금 3개거든요. 과열 감소 3. 뒤져. 미친 칼춤 과열 3. 쓰면 안 된다. 아, 왜 안 죽음? 아니, 방사능이 방어에 막혀? 아니랬네. 적선체에게 받는 피해 증가 10%구요. 프리탐 나왔네요. 넣어야겠죠? 보급품을 받습니다. 뿅. 예비사격. 아, 나 컬러 쓰레기야. 엘리트 전투. 아라크네. 공격자 3, 방어자 3 부여. 오달달. 미친 칼춤. 라가블린. 라가블린. 와, 획득 방어도 엄청 깎이네. 아, 제 연타 때리는 애인 줄 알았으면은 수비 좀 챙겼을 텐데. 이번에 시계 맞네요. 섬광탄. 재생 12 획득. 아, 미친 칼춤. 아, 진짜 이벤트에서 학살자의 전기톱저 쓰레기 나온 거 어떻게. 아니, 이벤트에서 주는 카드 왜 이렇게 쓰레기야. 여기서 미친 칼춤으로 잡으면은 과열 때문에 제 체력이 깎이죠. 아, 젠장. 과열 3. 체력 2 깎였다. 과열을 모두 제거. 별로 필요 없는데. 아예 먹을 걸 이럴 줄 알았으면. 미친 칼춤 또 났네. 과열만큼 포스와 과열을 넣습니다. 뭔 소리야? 텍스트 왜 이렇게 써놨어? 전기톱 공격카드 5장 쓸 때마다 적 전체 10 데미지요. 이게 왜 3코스트야?
이겐 드로우 필요 없습니다. 근데 셔플은 필요해요. 아, 과열이 두 배가 되는구나. 야, 미친. 미친이라고 하니까 미친 칼 춤 하나 더 넣을까? 아니야, 지금 수비 카드 더 챙겨야 돼. 수비가 안 된다. 자, 이제 쇼핑 좀 합시다. 골드 졸라 많은 유물을 사고 방어도를 14 획득. 과열감 소위. 일반 전투 체력이 없죠. 17의 피해 세트를 입고요. 사기 저하. 아이, 미친 똥카드. 진짜 학살자의 전기톱이고 나발이고 진짜. 사기 저하. 사용시 스웨터를 받음. 아니, 이벤트로 저딴 쓰레기 카드 주니까 저거 뺄 수도 없고. 저거 미친 칼춤이다. 체력 획득 못하나? 방사능에게 공격받으면 방사능을 3 추가. 열. 좋긴 한데 지금 수비 안 챙기면은 금방 고래 볼 것 같거든요. 수비부터 챙기는 게 맞지 않을까? 고급품. 아, 나 스킬 안 찍고 있었네. 면역을 5 획득. 와, 인공물 5개나 준다. 애 들고 가자. 플랜 B. 카드가 소모 또는 불안정으로 제외될 때마다 체력 2 회복. 좋구요. 획득 시 최대 체력 15 증가. 방어도가 남은 상태로 턴이 시작되면 과열이 감소. 적을 처치할 때마다 공격카드 피해량이 1 증가. 어? 네, 뭐야 이거. 전투 중에만 증가하나? 전투 중에만 증가하는 거겠지? 이런 건 좀 텍스트 자세하게 써주지. 아우러기님 반갑습니다. 예고된 죽음. 5턴 뒤 30딜. 극혐. 전에 텍스트 안 읽고 하다가 저거 맞고 죽음.
미친 칼춤. 올롤롤롤롤. 이게 데미지가 모자라서 못 잡네. 체력 너무 아깝다. 아유, 내 체력. 아, 삭살자의 전기톱 미치겠네. 핑시 같은 거 저거. 대기중인 덱에 무작위 즉시 카드를 투장 추가. 방사능만큼 쉴드를 100덱. 이게 이 코스트라고. 너무한데. 실험실에서 피 채워야 될 것 같거든요. 슬더스랑 비교하면 슬더스가 훨씬 낫죠. 보스전 하기 전에 체력관리 좀 합시다. 이번에도 얘부터 잡아야 되지. 아이씨, 드로우 그지 같기는. 이 게임이나 저 게임이나 똑같네. 아니, 수비 카드가 나와야 집지 돌아버리겠네. 수비 카드. 수비 좀 줘요, 니만. 20대. 저거 이번 턴에 잡을 수 있지. 미친 칼춤 홀로. 격돌 개꿀. 이번 턴에 잡진 못하지. 아유, 내 체력. 여기서 또 팔 잃으면은 나 이제 위험하네. 수비 카드 좀 더 챙겼어야 했는데 너무 아쉽다. 마나를 300득. 참호 확보. 방어도를 500득하고 방사능만큼 추가로 100득. 스테로이드 400득. 일단 스테로이드 넣어볼까? 스테로이드는 진짜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것 같은데. 보스전 테세우스. 핸드에 부정카드를 3장 집어넣습니다. 빌어먹을 놈이네 저거. 칼날방패. 만성피로. 방사능지. 아, 공격수와 1 부여하면 효과가 없네. 아, 잠깐만, 이렇게 들어온다고? 와, 미쳤네. 그래도 저거는 휘발성이구나.
아이 뭔 미친 칼춤이야. 꺼져. 아우 개쎄. 겁나 쎄. 절대 방어. 다음 3턴 동안 받는 공격의 피해가 1이 됨. 뭐야 미쳤어? 뭐야 저게. 공격의 피해니까 방사능 데미지는 들어가나? 방사능은 들어가는 것 같은데. 부정카드를 3장 넣어줍니다. 흐릿함 제발 흐릿함 제발 흐릿함 흐릿함 젠장 안 나왔다. 아이고 어떡하지. 아 잡았네요. 다행이다. 허접식. 스킬포인트 5. 포스 2 쉴드 2 면역 200득 슈퍼 울트라 캡슐 사페. 적전체 10데미지 방사능이 있으면 5데미지 추가. 지금 수비 획득해야 되죠. 공허의 시간 스텔스 1 과열로. 스텔스가 저겁니다. 불가침 상위. 근데 이게 타이밍이 맞게 나와야 좋잖아. 그래도 넣어놓을까? 강화하면 대기 붙는다. 있네요. 저거네요. 플레이트 아머. 멸령. 공격 피해량 3 감소. 네, 너도 감소 먹어라 했나. 10 곱하기 2. 센데. 원래 30딜이었구만. 긴급 회피 불쾌. 불쾌나 먹어라. 잠깐만 이러면 다음 턴 드로우 관리 안 되네. 그래도 미친 칼춤으로 정리된. 아 근데 과열 아이고. 102 섬광탄 흐릿함 나왔죠? 엘리트 전투 하지 말고 저거 이제 제거나 강화나 좀 돌리면 좋겠다 싶은데.
방사능을 5구요. 면역 20딜, 20딜 총 40딜 들어오네. 응, 공허의 시간이야. 나대지마. 아니 근데 불가침이랑 다르게 내 방어가 깎이네. 유독 존버를 하고 있는데 다운 카드가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어. 어느 정도는 존버가 되고 있죠. 야, 방사능 20이나 있다. 어떡해. 방호복 입고 있긴 한데. 미친 칼춤. 둥둥둥. 지금 스킬 효과로 방어도가 남아있으면은 방사능 피해를 안 입죠. 풀피로 잡았다. 이번 턴에 받는 피해 50% 감소. 보급품을 지급받습니다. 짠, 스킬 포인트. 전투 시작 시 진화된 사격 카드 한 장을 먼저 생성. 적을 처치할 때마다 공격 카드 피해량이 증가. 뭐야, 스킬 더 오픈이 안 되는데 어떡하죠? 젠장. 안고다 찍자. 일반 전투. 벌써부터 관 나오면 어떡해. 아, 핸드 완전 꼬였네. 아, 그래도 스테로이드라도 나와서 다행이다. 핸드 너무 꼬였다. 성광탄. 다음 턴에 셔플도 못하네. 쟤 아직도 깨시 있지. 아, 전기톱 졸라 짜증나. 웨이 캐릭터는 역캔데 스테로이드는 건장한 남자 엉덩이가 있지?
사실 역해가 아니었다. 셔플 카드도 하나 나오면 넣어놔야 될것 같은데. 미친 칼춤. 괜히 썼다. 과열 관리 안 되는데. 최대 체력 1을 깎아 먹었다. 방어도를 5 획득. 방어도를 14 획득. 루나 사랑님 반갑습니다. 실험실. 제거. 빌어먹을 저 뭐냐 저거. 학살자의 전기톱 이 망할 거. 이 빙시 같은 카드 좀 지우면 안 될까? 카드 한 장을 진화합니다. 공허의 시간 같은 거를 좀 강화해 놓을까? 미친 칼춤 강하면 30딜 되네. 개쩐다. 공허의 시간을 강화해 놓으면 좀 안정적이게 되지 않을까? 킹진 가춤. 데이터 스토어. 스킬 포인트 사고. 탕산의 모브요. 냉독이다, 냉독. 긴급 회피 하나 더 살까? 이거 셔플 카드가 안 나오네. 셔플 카드나 좀 주지. 방사능 크림 뭐야? 일반 전투를 진행합니다. 방사능 크림을 들고 다니는 게 어딨어? 적이 제거될 때마다 10의 피해를 받음. 쟤를 잡아야 되겠네. 응, 면역. 제 인공물이지. 방어도에 막히는 독입니다. 영영영영. 야, 왜 이렇게 시계 때리냐? 어떡하죠? 너무 센데. 살려줘라. 네오버스. 저거 혹시 잡을 수 있나?
잡을 수 있겠다. 아닌가, 못 잡나? 아, 이걸 못 잡네. 잡았다. 아, 부작용 때문에 데미지 입었구나. 제 깻이 있어서 좀 때리기 싫거든요. 적이 제거될 때마다 20의 피해를 받음. 섬광탄. 네, 유도카스 걸어놓고 천천히 잡지 뭐. 만성피로 저것도 은근히 도움 안 되네. 아하, 괜히 집었다. 슬더스가 더 재밌어요. 방사능만큼 체력을 회복. 이것도 괜찮지만 보니까 방사능 되게 많이 쌓이던데. 괜전. 근데 폐가 좀 말릴 수도 있어. 어, 셔플 카드 나왔네. 셔플카드 하나 잡아놓죠. 다음 턴에 압도다. 대기. 돈이 너무 남네요. 돈 괜히 벌어, 돈 벌어놓고 쓰지도 못하고. 아, 저놈의 깨시 진짜 짜증나 죽겠네. 돈 열심히 벌었는데 쓰지도 못해. 포션 같은 거 생각보다 널널하게 쓸 수 있겠구나. 면역이야. 쟤네도 면역이야. 빌어먹을. 너도 면역, 나도 면역. 연막탄. 영코도 인공물을 깐다고요? 한번 해봐야겠네. 쌓인다 방사능.
그러네. 영코로서도 방사능 이각기네. 아니, 인공물 이각기네. 이거 수비하기 바빠서 칼춤이나 이런 거 쓸 시간이 없네. 근데 수비만 해도 이긴. 이것이 유독 좋은 거다. 독존버가 답이다. 전략 수정. 사격을 할 때마다 과열 감소. 사격 데미지 증가. 다 필요 없고 유독 좋은 거 할 거임. 진화할 거 있나? 딱히 없는데 수비 카드 강화해서 수비 효율 올리거나 그냥 제거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저 빌어먹을 타격 지우면은 더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스킬 필요 없지만 찍고 갑시다. 얘가 막보일걸요? 터지작시 포스 감소. 공격카드 맞을 때마다 포스 증가. 면역 5. 아니요. 감사합니다. 면역을 5 획득. 슈퍼 울트라 포션. 방어 저하는 뭐야? 아 면역. 아 세상. 입대 전인데 좀 더 유익한 놀이를 하세요. 제 때리면은 그거 올라감. 쟤는 맞으면 힘 오르는 애라서 못 때리겠네요. 방사능이나 걸겠습니다. 이거 2만원 가까이 하는데요. 아이 쟤 특능 때문에 못 때리겠어. 응, 방어도 70이야. 두 좋은 버의 대결. 이럴 때는 때릴 수 있네. 실드 손상을 2고요. 뭔데 그게? 나 인공물 있어. 깝치지 마.
방어도를 43 얻은. 아, 이거다 뭐라 씨. 어, 잠깐만. 실수했다. 이러면 셔플 안 되는데. 그래도 막았죠? 39딜? 에, 깝치지 마. 뒤즘. 개쉽네. 이 우주선의 112000000의 생명은 선구자의 소나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와. 5턴마다 만화를 1획득. 턴 종료 시 공격 카드가 없다면 과열 오감수. 방사능 피해 면역. 과열 상태면 체력 1 회복. 사격을 먼저 획득. 과열을 절반으로 낮춤. 뭐야 이건. 손에 있는 카드 모두를 사용한 덱으로 보내고 무작위 사격 카드로 교체. 환살. 환살 정도는 괜찮네. 디렉터 김동효씨. 게임 디자인 김동효씨. 리드 게임 컨텐츠 디자이너 동효씨. 게임 컨텐츠 디자이너 동효씨. 프로그래밍 도영씨. 테크니컬 디렉터 엔진 프로그래머 도영씨. 캐릭터 아티스트 셋. 아니 캐릭터 아티스트 애니메이션 같이 해서 애니메이터가 한 명밖에 없구나. 애니메이터가 한 명밖에 없으니까 애니메이션이 이렇지. 랭크 18등. 독존버가 갑이구만. 아 저거 점수 뭐 하면 많이 받는지 이런 거 좀 볼걸. 아무튼 그렇습니다. 수고.